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아플로, 제우스, 아바코, 월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아스플로인데요. 아, 동사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고객사를 기반으로 둔 반도체 시설용 피팅 튜브 업체입니다. 전공정에서도 앞단 쪽의 장비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요. 3분기 영업이 42억 원으로 흑자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경쟁사 대비해서 30% 저렴한 가격의 성능이 더욱 좋은 국산화 컨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삼성 쪽에서 페이지 3나 P3, P4, 페이지 1 공정이 진행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단가 인하 압력이 좀 있을 것이라고 얘기가 있는데 뭐 12월 IR에서는 CR 걱정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중요한데 영업이익 53억 원으로 전분기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 갱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도 우려가 있지만 그런 것과 달리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추가로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올해까지도 영업이익 25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장비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해나가면서 실적은 우상향 트렌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가 레벨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PER 6배 정도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실적에 비해서 현저한 저평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제우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로봇주 핫한데요. CES를 통해서도 자율주행과 로봇의 결합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런 긍정적인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최근에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죠. 노동 생산성과 임금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쪽이 로봇이라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내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 있는 머스트해브 섹터 주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이 회사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런데 자동화 로봇 사업부가 별도로 있고요. 이 사업부 3분기 누적 매출액이 677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분기 누적 매출이 104억인데 비해서 상당히 높은 매출액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동사는 현재 산업용 로봇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감속기를 제외한 관절 구동 모터나 모터 드라이브,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로봇용 부품들을 대부분 내재화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실제로도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이나 사출 기업으로부터 수주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히든 로봇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에 그 로봇 사업 부문에서의 가시화된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히든 로봇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